자, 오늘 시간에 할 거는요, 요겁니다. 1번, 지금 나눠준 전략제다가 타순을 정하세요. 타저 순서는 남녀 번갈아서, 여남이든 남녀 번갈아서 짜고요. 힌트를 주자면은 집중 타선 만드세요. 어제 너무 억울해서 게임을 하는데 주자 상무야. 예를 들어서 1번 타자 치고 나갔어. 2번 타자 죽었어. 원아웃이야. 3번 타자 치고 나갔어. 2루까지 갔지. 4번 타자 죽었어. 5번 타자 치고 나갔어. 3루까지 간 거지. 6번 타자 죽었어. 득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 타선. 그동안 연습했을 때 계속 안타 치고 살아나간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집중 타선이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수비 위치 정합니다. 수비 위치에서는 약속 하나만 지켜주면 됩니다. 여기는 여자의 구역, 금남의 지역. 내야 수비는 여자가 봅니다. 나머지 드넓은 광야를 남자가 봅니다. 남자. 알겠죠? 취지는 이겁니다. 여자가 친 볼은 대부분 90% 이상은 안쪽에 떨어져요. 여자가 수비하라고. 남자가 치는 볼은 멀리 남자가 수비하고. 이렇게 배를 하겠습니다. 단 1, 2, 3루 베이스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아무나 오세요. 그리고 이 위치는, 수비 위치는 한번 제출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 썼던 놈이 갑자기 여기서 수비하고 있다. 그리고 공을 치는 순간의 위치야. 표현이 애매하지. 잘 봐봐. 여자가 타석에 들어섰다. 그럼 남자는 자기 포지션에서 앞으로 전진 수비가 가능합니다. 전진 수비. 딱 여기서 있다가 땅 치면 딱 들어와서 잡는 거야. 가능해.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아는 사람만 해. 이게. 순간. 모르면 못 하는 거야. 이거. 치는 순간. 단 공을 치는 순간에 이 안에서 위치해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일단 선생님 저는 외야 체질이에요. 여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죠. 여자 안 같은 여자. 저는 나가고 싶습니다. 그 넓은 광야로. 이건 가능합니다. 단 남자 저는 내야 체질이에요. 웃기지 말라고. 함께해서 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진행 역할을 정하도록 합니다. 요거 자 1초 오세요. 지금부터 5분 내에 제출한다. 2주 오세요. 펜 여기 있어. 안녕. 잠시만.